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반갑습니다. 이 연주 영상으로 뵙고 오늘은 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있는 곳에 위치한 그 숲속 산책길인데요. 제가 특히나 너무나 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컴맹이었던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소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주고 피아노만 좋았던 이 한 사람이 이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 영상에 담겨진 저의 모습을 관찰하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 음질을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한 그러한 영상들이 이 채널에 있는데요. 참 어려웠지만 참 재밌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를 조금 더 잘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관찰하면서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컴맹에서 탈출하면서 또 이 영상 그리고 또 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SNS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을 적는 것들 또 결국에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 내 생각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정말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는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사실 유튜브 채널이 뭔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또 부족한 부분 무엇인지 계속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그 중심을 놓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느덧 이 저의 채널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0명의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신가요? 저는 요즘에 산책하고 이제 근력 운동도 하지만 이렇게 숲속에서 걷는 게 굉장히 많이 몸에 건강이 좋더라고요. 전신 건강도 좋고 몸에 건강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피아노 치는데도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아노 치는 거는 정말 자기 관리에 정말 중요한 이점을 준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유튜브 채널을 사실 운영하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이제 저를 관찰하면서 좋았던 것들 그리고 또 그 뭐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구독자 명수 뭐 수입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오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 정도로 어떤 그 많은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그런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상황이 될 때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어제 소감을 쭉 적어보니까 굉장히 긴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밖에서 와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적은 그 핸드폰 하나니까 보면서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주 축약해서 여러분과 이제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발전을 그리고 나를 만드는 기쁨을 더욱더 만끽하면서 여러분도 각자의 개성이 더욱더 표현되고 표출되고 존중되면서 더 자신을 만드는 그런 기쁨이 더 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저 또한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서는 또 발전한 것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그 발전 과정을 또 함께 또 공유하면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